저희 만나서 됐지? 조금 남은 저희 때 만나서 피클의 보이는 라디오 음악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. 야, 노래 부르는 건 좀 아니네. 인정할게. 야, 아무리 그래도 내가 노래 부르는 거지 너무 싫다고. 저작권 얘기 들먹이면 너무하잖아. 야, 끌고만 네가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. 무슨 내가 철컹철컹이야 찡찡댄다고. 야, 니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에 내가 진짜 니네가 마음에 들만한 거 틀어줄게. 인정하냐? 어제 도깨비 봤어? 여기가 진짜 캐나다고.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. 뭘 결심? 뭘? 맘 먹었어요 제가. 뭘?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. 나한테 시집 온대 지금.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거 같거든요. 나온다. 사랑해요. 어떡해. 나 이거 지금 결혼식 아니야? 야, 폭동하자. 야, 근데 저거 영상 보여주는 거 저작권에 걸리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. 니네 오늘 무슨 저작권이 아니야? 전부 저작권 촬영이야. 야, 내가 그래도 무지 TV에서 방송한 게 몇 년이야. 저작권이 해도 모를까봐. 알겠어요. 이렇게 된 거, 오늘 아예 컨텐츠는 저작권 질문 받는 걸로 하자. 야, 다 들어와. PPT 템플릿은 저작권에 안 걸. 야, 그거 어차피 무릎에 포한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? 장기자랑 춤을 춰서 올리면 저작권에 입회되나요? 야, 아무도 네가 춤을 추는 거냐? 관심이 없어요. 저작권 효력은 얼마냐? 저작권의 발효 시점은 언제? 아, 무슨 저작권 관리 효력이야? 야, 됐어. 때려쳐. 야, 그